자, 우리 일하다 보면은요, 자, 이 질문 많이 들어와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것도, 기술자들이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어저께도 질문이 들어왔고, 그저께도 질문이 들어왔고, 계속 들어와요, 이 질문은. 자, 얇은 바닥 어떻게 주꾸미를 잡습니까? 얇은 바닥. 자, 얇은 바닥 주꾸미 잡으면 사물에 다 따라 올라와요. 1cm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잡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자, 근데 그게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 바닥인데, 자, 타일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일하고 사물에를 타일 위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나나미가 이제 바닥이 상태가 이제 비스듬히 돼가지고 끝으로 갈수록 1cm, 막, 몇 밀리, 몇 밀리, 한 2밀리, 3밀리, 이렇게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많이 나와요. 자, 그거 잡는 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 상당히 많아요. 야, 여러분, 이거는 큰 도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얇은 바닥은, 자, 이거 그냥 백세매물이에요, 백세매물. 세매물. 한번 쳐주면은 그러면 바닥 그 사물에가 따라 올라오지 않아요. 딱 대로 붙어요. 안착이 돼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거 타일공들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면서 상당한 고급 기술이에요. 이거 배우기 좀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태반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면물 한번 주고 나서 사물에 주꾸미 작업을 하면은요. 얇은 타일 바닥도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사물에가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은 사물에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자, 이면 끝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꾸미, 저기 놀이물을 뿌리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한테 큰 도움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요. 주꾸미를 잡는 거예요. 주꾸미 잡으려고 그러는데, 주꾸미를 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잡아갖고 높일 수는 없잖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그래가지고 지금 놀이물을 뿌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을 일은 없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잊어먹긴 뭘 잊어먹어. 이거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다 보면은 이게 3월에 이제 기고대지를 하다 보면 3월에가 막 쭉쭉쭉쭉 따라다니면서 다 벗겨져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은 내가 이게 세면바닥이지만 세면바닥도 똑같아요. 이게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는 제가 타일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뭐 타일도 기회가 되면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경우 가끔 나오잖아요. 힘들잖아, 주꾸미 잡을 때. 아씨, 뭐 더럽게 많이 주는 게. 자, 그리고 요 며칠 이제 계속 한번 질문 들어오는 거 있어요. 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자, 기고대질 이 레미탈 주꾸미 잡은 다음에 이 잔모래, 이런 잔모래요, 이런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빗자루질을 한다 그러는데 조금 안 가거든요. 제가 그분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빗자루질 저는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자, 이걸 잡았는데 왜 빗자루질을 하나요? 이게 따라서 일어난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요, 빗자루질 안 해요. 그냥 끝이에요, 이 상태로. 근데 제가 그 내용, 그분 질문자 그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자, 이거 기고대질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걸로만 그냥 깎기만 해도 타일 붙여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빗자루질이 나오는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빗자루질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안 될까 생각 중이에요. 왜? 아, 여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내가 내용, 그분 질문하시는 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왜, 여기 왜 기고대지를 하고 나서 왜 빗자루질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 이 모래가 남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모래들이. 이 모래 때문에 빗자루질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 모래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빗자루질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분 뭐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어요. 자, 빗자루질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걸 맞췄잖아요.
마시고도 예를 들어서 모래 이렇게 조금씩 남았어요. 이건 누구든지 다 남아요. 이렇게 긁어내면 계속 나와요.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요. 빗자루질해도 계속 나와요. 저 빗질 하지 마세요. 그냥 붙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다 잡아놓은 다음에 지지를 하면 저도 나와요, 똑같이. 자, 이걸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계속 나오고요. 빗질하면 빗질할수록 모래는 계속 올라와요. 자, 이거 제가 계속 칼질하면 계속 나와요. 그 빗자루질하면 빗자루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 웬만하면 그냥 빗질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세요. 자, 바닥만 나라시 잡고, 막말로 바닥만 나라시 잡고요. 이렇게, 이걸로만 이렇게 놓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붙여도 돼요. 기고대 안 잡아도. 기고대 안 잡아도 그냥 이것만, 이 상태로만 해가지고 붙여도 돼요. 안 떨어집니다. 자꾸 어렵게 하려고,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이거 뭐 최대한, 최대한 이걸 깔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나 모래 이 정도 있다고 해서 안 떨어져요. 아, 네.